아파. 이런. 멀리 나가네.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 또 헤르즈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풀로 찍어서 매번 풀로 안 찍고 잡는 영상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놓쳐요. 순간적으로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잡고 나면 찍는 걸 놓치고, 그래서 오늘은 풀 영상으로 찍고, 그 전에 왜 못 찍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영흥도예요. 영흥도 오늘도 용스, 네, 그리고 패대기님 같이 왔고, 네, 같이 와서 지금 낙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수능 보는 날, 수능 보는 날인데 수능도 잘 보셨는지. 객만 잔뜩 있네. 낙지는 보이지도 않고, 수를 낙지를 잡으면 좋을 텐데. 으아, 돌리지기를 안 사갖고 왔어요. 아, 이거 헤르즈 하다 보니까 용품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네. 탑도 사고, 역시 여기는 사고 필요 없었고, 돌리짓기가 필요하네요. 돌리짓기가. 손으로 하려니까 지금 미나리 장갑 이렇게 끼고 하다 보면 찢어져서 지금 내 장갑으로 뒤집고 있는데, 이 장갑도 얇아서 아프네요. 이 장갑에 목장갑을 끼면 별 괜찮은데, 또 이런 지형인지 생각도 못하고 와서 목장갑을 놔두고 왔어요. 아이고, 벌써부터 숨이 차. 벌써부터 숨이 차요. 아야야야야. 갱, 이게 갱이고, 이것도 맛있어요. 집에 이것도 많이 잡아놔가지고 삶은 다음에 손질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갱도 된장국 끓이면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님께서 안 해줘요. 이거 손을 뒤집으면 1인데? 정말? 1대1이에요? 손을 뒤집는 거 아파. 돌 뒤집는 거 이거 장난 아닌데? 절 버리고 갔습니다. 다들 너무 빨리 가네. 아시겠지만 헤르즈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엄청나게 걸어 댕겨야 돼요. 2시간 동안, 보통 평균 2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잡는 거라, 여러분들이 영상 용스 채널이나 다른 헤르즈 하는 채널 보시면 잡는 것만 보이는데,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간다고, 헤르즈 간다고 막 잡는 건 아니에요. 막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한 몇 마리 잡아간다, 3마리 4마리 잡는다 라고 가셨다가 눈발이 터지면, 네, 마리 잡는 거고요. 그냥 눈발이 안 되면 많이 못 잡는 거고요. 여기 너무 석화가 너무 많아. 이런 데는 위험해요. 장화도 다 찢어져서 잘못 밟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갱은 진짜 크다. 갱은 먹을만한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헤르즈는 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영상을 제가 제대로 찍질 않아서 어지러워. 다녔다 일어났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빈혈까지 나네. 갱들은 진짜 사이즈 너무 좋다. 근데 오늘은 갱 잡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라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지금 돌을 드시면 밑에가 찌는거리가 되는데, 이거 설치면 주는 것처럼 다 석화만 있으니까 나올까요?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에 진을 꺼려야 돼요. 꺼려야 되는데 석화만 있으면 낚시가 살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왈, 지금물, 산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땅에 깊숙이 박혀서 진흙하고 같이 있는 돌들. 이건 누가 죽었다. 와, 갱은 사이즈 진짜 좋다.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또 갱만 따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솟구치네요. 여러분들, 낙지는 가장 쉬운 게 유형 낙지가 뭐냐?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애들이 그냥 집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집게 있으면 쉽고. 오늘은 목표치 4마리만 잡아갑시다. 많이 잡으면 좋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꽁 치는 날이 하도 많아서. 저번에 꽃게 잡을 때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꽃게들이 다 두 손만 들고 있어서 쉽게 잡았는데, 평상시. 그러니까 꽃게철에는 꽃게들이 날라댕겨요. 진짜 물속에서 뛰어댕겼습니다. 떠댕겨서는, 네, 스킬을 연마해서. 그 사람들 저기 나타나서 엄청 나타났다 갑자기. 저기 사람들 불빛 보이세요?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씨. 이거 많이 잡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진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나 진짜. 아니, 드는데 안 들리는 거야.
와 예뻐 다시 생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이나요? 엄지손가락 두 마디만 해요. 아 귀여워. 안녕. 아이고 나 그렇지. 우와 우와 발 뒤집기. 근데 이렇게 모래가 확 일어나서 발 뒤집어도 네 낙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못 찾아요. 이러면 못 찾아. 못 잡아. 못 잡아. 지금 저기 불빛 보이나요? 거의 하나개보다는 덜 들어온 것 같은데. 해루질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썰미라 그럴까 이렇게 자세히 잘 보고 잘 찾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똑같은 걸 보고 지나가도 어떤 분들은 놓치고 어떤 분들은 잡거든요. 저도 많이 안 와서 좀 익숙하진 않은데 저기 용스는 정말 잘 봐요. 제가 꽃게 5마리 10마리 잡으면 지금은 10마리 20마리 잡아요. 수경도 지금 제작 중이에요. 수경도 제작할 거고 나중에 제가 만드는 거 조가통부터 시작해서 네 종류가 많아요. 뜰채 그 다음에 수경 여러 가지 만들 건데 아이디어 상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용스 채널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랑 같이도 한번 갈 수 있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길도 알고 포인트 지점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 이거 영상에서 봤던 수초? 이게 뭐야 이 용수야? 그냥 해초? 네. 스톤 어스와 스톤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가리비야?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가리비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잡았습니다. 근데 이걸 낮게 잡아서 자꾸 물이 차요. 이런 낙지 그림자도 안 보이고 물고기는 보이네. 또 돌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낙지 드디어 마이스터를 뒤집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낙지를 잡았습니다. 쪽가네요. 쪽가난데 드디어 돌을 뒤집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첫수네 첫수. 첫수를 잡아서 이놈의 자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끝. 끝! 했습니다. 역시 돌을 뒤집어야 돼. 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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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들은 탈출을 해서 이거를 다 닫아놔야 돼. 안 그러면 탈출해야 돼. 낚지 안 하나! 얘도 꾹!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낚지! 낚지! 잡았어요. 잡았어. 낙지. 큰 돌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돌에 붙어있네요. 작은 돌에. 물이 빠지니까 확실히 잡히네요. 이런 물이 좋아요. 딱 들어가기 좋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없어요. 좋댔어요. 집게를 잃어버렸어요. 짠. 됐어. 오. 없어. 쭝. 물론, 없지요. 없고. 짠! 없네. 없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됐다는 거죠. 어우, 소라. 네. 새끼 소라. 이 새끼 소라, 이거 뭐야. 너무해. 슝! 어우! 소라. 어우! 소라? 소라 이런 소라 꼬마 소라가 나옵니다. 꼬마 소라가 너도 낙하지 가죠. 낙하지 너 가. 너무 작아. 소라 지금인데 소라가 소라가 씨 앉았더니 또 엉덩이 눌렀어요. 엉덩이 젖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네 오른쪽. 아 유영놓지 한번 잡자. 유영놓지 수초 사이에 돌아다니던 유영놓지. 박가지 박가지가 짝짓기 하다가 저거 놀랐어요. 근데 박가지가 너무 작아요. 작은 거는 총 소라. 작은 거만 근데 또 작아요. 꽝소라면 오!
드디어 한입소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한입소라. 어, 그렇죠. 아, 이번에는 깡소라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빠르냐. 진짜 너무 빨라. 진짜 빠르다, 진짜. 와, 저희, 끝도 저희가 있어. 걸음걸이가 장난 아니야. 저 다 나갔어요. 끝까지. 진짜, 독한 사람들. 와, 쉬지 않고 걷는데도 쫓아갈 수가 없네. 아, 여기서 영상 마무리 칠게요.